어머니, 이쪽에 와서 좀 앉아보시겠어요? 다송이는 올라가 있어. 어머니, 이거 아까 다송이가 그린 그림인데요. 저 어머니랑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은데. 아니요, 자리 좀 비켜줘요. 어머니, 제가 아까 미술심리학, 미술치료 쪽으로도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. 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1학년 때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송이를 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요. 괜찮습니다. 보통 그림 우측 하단 이쪽 부분을 보시면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학적 징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을 보거든요.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. 독특한 형태로 그려놨죠, 다송이가. 아, 네, 맞습니다. 같은 존의 비슷한 형태. 이제 잘 보이시죠? 어머니, 진정하세요. 침착하자. 침착하자.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인 겁니다.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, 어머니? 그러면 월화목금 주 4회 2시간씩 그 수업시간 필요하고요. 이게 아시다시피 그 단순한 과외 수업이 아니라 그 미술치료 개념인 거잖아요. 그쵸? 그래가지고 제 급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좀 함이 드세요.